영화를 보고 만나러 갑니다. 얘기하고 가잖아요. 고민이 가면 그분 신랑이 사모님 깨쳤다면서요. 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사모님 만나러 간다고 신랑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직 보면 우발적인 나오겠지. 나는 우발적이라고 기가 막힌다. 나는 억울하다 그게. 우발적인 거는 그래. 같이 있으다 죽여야지. 왜 한 사람 미리 죽여놓고 또 와서 또 사람 또 죽이냐. 우발적일 수가 없지. 범행 과정 중에서 범행 수법을 은폐하거나 또는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안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살인 사건은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움 있는 사건입니다. 범인은 현재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정신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범인과 그의 아내가 혹여나 숨기고 있는 진실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취재 중 범인의 가족 대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고교 동창분이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이미 진술한 걸 다 했는데 오랫동안 계속 했는데 지금 했는 거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건강이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면요 경찰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으로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서 수사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무슨 그 필요하면 뭐 정신 감정 있을 수 있고. 범인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잔디상에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갔다가 앞에서 오늘 어른한테 있는 것만 해줬죠. 왜 울지 마, 울지 마. 범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장례식에 버젓이 나타나 태연하게 유족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의 말대로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겠습니다.